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2학년 유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할매 69세 최자연입니다. 작년에는 할머니랑 같이 추억 만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처음이에요. 그치? 네. 처음이에요. 아니, 여럿이는 같이 다녔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둘이 데이트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제가 마음이 설렙니다. 맛있는 거 일단 먹고요. 못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힘든 거 위로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아이고, 나 오랜만에 왔더니 볼 거 많다. 아이고, 세상에. 저희 카페 데이트 할 건데요. 응. 저기요. 네가 나 보여준다는 게 오늘 여기요? 응, 빨리 들어가요. 어머, 그렇구나. 희상하네. 우와, 되게 멋있다. 이거 어디야? 여기가 무슨 옛날에 극장 같은데? 맞아요. 그 폐극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가? 네. 어머나, 세상에. 그래, 나은아. 자고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를 잘 쓰는 천재가 여라. 응? 사람을 먼저 살린다잖아. 그런 말 있잖아. 열심히 해요. 이게 갓 구운 빵이라서 되게 맛있대요. 어우, 세상에, 커피만 파는 게 아니네. 아이고, 얘 마스크 썼는데도 여기까지 냄새가 올라온다. 아우, 먹고 싶어. 크림빵 하나 하고. 우리 나은이, 너는 뭐 먹을래? 크루아상. 드시고 싶은 음료 있으세요? 할머니는 요거. 유자 민트티. 나 요거. 그러면 저희 말차로 만든 라떼 하나랑 유자 민트티 하나 주세요. 크루아상이랑 어니언 크림. 가진 우리요? 네. 준비되면 닉네임 스크린을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기 이름 떴어요. 닉네임. 유나 유낭낭? 네, 맞아요. 이게 네 거요? 네, 저 닉네임이에요. 아, 이거 봐. 살짝 저거 영어 크레딧 같죠? 끝나면 네네. 그 배우들 이름하고 막 올라가는 거 그거 같다. 어머, 재밌어라. 갔다 와. 네. 그래. 예, 나은아. 귀한 시간 내고 할머니한테 데이트 시켜주고 이게 저한테 구경 시켜줘서 고마워. 근데 요즘에는 사진을 좀 찍거든요. 그래, 인증샷? 맞아요. 나도 그건 안다. 아유. 진짜 예쁘게 나와요. 진짜 절 믿으세요. 주름 빼고? 네네. 예쁘다. 오늘을 축하하며 짠! 참 맛있다. 나은아, 이거 한번 먹어봐.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 어때? 맛있다. 맛있지? 네. 아유, 그러니까 따뜻한 거 먹어라, 겨울에. 할미가 말할 때 좀 들어. 아니, 지금 분위기 어때요? 상상을 못하던 일이지. 네? 마음에 드세요? 그럼, 네가 어지간한 자리면 핫플이라고 했겠니. 조형물도 이렇게 해놓고 옛날 것을 이렇게 살렸다는 게 너무 멋있어. 근데 이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스타벅스 카페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다. 그리고 저기 주말에 공연 났네요. 공연? 네. 무슨 공연? 주말에 한 번 더 다시 와가지고. 한 번만 보자. 알았지? 저희 빵 먹을래요? 빵 먹어야지. 아까부터 냄새가 야 대단하더라. 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죠? 갖고서 그러니? 맛있다, 얘. 그러면 이제 저희 여기 사진 찍으러 가실래요? 사진? 네. 여기? 네.
그래, 인증샷 찍자. 저 위에서? 네, 여기서 응. 찍으면 예쁠 것 같아. 그래, 그래. 우리 나은이하고. 아니 근데 여기가 스타벅스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해서 만든 거래요. 이게? 네. 재활용? 네. 아유 그렇구나 이게. 아까 저희 빵이랑 음료 구매했잖아요. 메뉴당 300원씩 지역 사회 상생 기금으로 기부돼요. 그 4개 시켜서 1,200원 기부됐어요. 네. 할머니 몰랐어.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유 세상에. 엽떡 아니에요? 세상에 추억의 고물떡. 얘가 고물떡이에요? 그 고물 묻혔잖아. 할머니 엄마, 증조 할머니. 네.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시잖아. 그럼 따라가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엄마 시장 갔다 오기만. 그리고 엄마 오시잖아. 그러면 손부터 봐. 엄마가 뭐 사왔나.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 가서 이런 거 하나 사오시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추억의 떡 하나 사자. 좋아요. 드셔보세요. 어머나 고마워요. 아 시장이 지금 이래서 좋다니까 사람 냄새가 나고. 아유 세상에. 예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카페도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손주가 그러니까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더니 커가지고 할머니한테 데이트를 신청하고 경동시장에 있는 그 하프를 얘가 소개해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느끼고 왔어요. 아주 그냥 너무 고맙다 우리 손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그냥 먹고 사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부도 된다니까 상생의 의미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실버들이 가서 차 마시고 느긋이 얘기할 데가 별로 없어요. 정말 젊은이들 공간이고 전통시장 안에 있는 스타벅스는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좋고, 아 정말 내 인생의 핫플이었습니다. 정말 할머니랑 시장도 같이 돌고 추억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둘이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같이 시간을 지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이구 그려 고마워. 우리 나은이 이대로 아름답게 잘 자라죠. 할머니 더 바랄 거 없어. 네. 감사합니다.